한 식당의 CCTV 영상인데요. 식사를 거의 마친 듯한 한 남성이 바지에 손을 넣습니다. 뭔가 세게 잡아당기죠. 예, 아우 털을 뽑은 겁니다. 그렇게 뽑은 털을 손에 쥐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그릇에 있는 저거 굴인데 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. 아, 거기에 굴 위에 그 뽑은 털을 차르르 뿌리고 잘 섞이게 젓가락으로 마구 휘저었던 겁니다. 자, 주변에 떨어진 털까지 싹 정리한 후에 제발 먹지 맘마. 네, 식당 주인을 불렀습니다. 그리고 음식에 이거 나왔어요. 저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사실을 알려는 식당 주인 천액 환불을 해줬고 남성은 당당하게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. 아니, 할 거면 머리털을 뽑든가.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. 뭔가 찝찝해서 식당 직원이 CCTV를 돌려봤던 겁니다. 그리고 영상 속에 이 남성이 더러운 만행이 딱 잡혀 있었던 겁니다. 곧바로 신고를 했고요. 남성은 파출소까지 끌려가는데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, 박 변호사님 뭐 더러워요. 있어요, 진짜. 아, 더러워 진짜.